안녕하십니까. 에버터 레프트 진단의 김주호 부장입니다. 저희 에버터에서 나오는 마약 진단 시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시하는 장비는 타액에 남아있는 마약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존에는 소변과 머리카락 위주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액을 가지고 인권 침해 없이 빠르고 신속하게 마약 진단을 통해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마약 사범을 쉽게 분석하고 리포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코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에서 현장에서 특히 도로변 주변에서 마약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많은 마약 사범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약진단 시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빠르고 손쉽게 그리고 인권침해 없이 마약검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